저는 오늘 한국의 주요 게임사, 상장사들 특히나 상장사들 대형 기업들의 이제 B2E 이제 진입 현황을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한국은 사실 이제 B2E가 지금 현재 규제 때문에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재밌게도, 만약 국내가 오픈이 되어 있으면은 오히려 국내 유저에만 집중을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한국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글로벌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고 느껴졌고, 그리고 제가 조금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의 최전선에 있는, 지금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작년에 이제 위메이드가 주가가 이제 10배가 오르면서 이제 폭죽을 터뜨리면서 이제 시작된 그 약간 게임 파티, 게임 상장사들 파티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위메이드는 그 전부터 한 3년, 4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전인데 다른 회사들은 크게 관심이 없다가 위메이드 이후에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서 메인 회사들이 큰 상장사들이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고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제 3월 달부터 게임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일단 기업과 이제 기업들이 토큰 이코노미로서 이제 발표한 토큰들에 대해서 이제 시가총액을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요. 순서는 이제 맨 위부터 이제 큰 순으로 기업 시가총액 순으로 했고 여러 회사가 있는데 저는 네개 정도를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템 큐브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는 보라를 인수했죠. 네, 보라를 인수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메이드도 이제 가장 유명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직접 클레이튼에서 발행한 위믹스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컴투스, 뭐 네오이지 이런 이제 굵직한 회사들이 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위와 같은 회사들은 좀 빼고 드래곤플라이라는 근데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드래곤플라이라는 회사에서 이러 시코인을 발행한 건 아니고요. 드래곤플라이는 사실상 지금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러쉬 재단이 발행한 러쉬 코인을 바탕으로 조금 IP를 제공하면서 재개를 해보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척이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을 또 조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넷마블 게임즈인데요. 넷마블 게임즈는 아이템 게임즈라는 코인을 인수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얼마 전에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이템 게임즈는 해외 사업을 주로 할 거고, 그리고 또 마블 X라는 코인 MBX를 새로 발행할 예정인데, 이거는 국내 사업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가장 큰 만큼 풍부한 자본금과 IP, 그리고 또 퍼블리셔 경험이 많고, 또 이제 하이브와도 지분을 인수 교환을 했었죠. 그래서 BTS IP도 보유하고 있는 거대한 컨텐츠 파워도 갖고 있는 대형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도 이제 사실 작년에 뭐 중순 이후에는 아마 진입을 했을 텐데요. 벌써 이제 3월 달부터 게임이 쏟아져서 20개가 올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보이고, 그리고 또 이제 4월 달에 처음으로 나오는 이제 골든브로스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을 바이낸스에서 미스터리 박스를 통해서 NFT를 1만 개를 팔았고, 그걸 완판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근데 이게 NFT가 사실상 게임이 아직 런칭도 안 됐고, 아이텀 게임즈라는 코인이 전혀 이제 해외에서 인지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한국에서는 유명하니까 한국 유저들이 많이 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터리 박스가, 순식간에 완판되었고, 게다가 가격이 199달러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도 1만 개로 완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챔피언스 어센션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이더 민팅을 통해서 NFT를 1만 개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두 게임이 일단 먼저 나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넷마블 게임즈의 현재 현황에서 잘 되고 있는 부분과 잘안 되고 있는 좀 아쉬운 부분을 좀 얘기해 보면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일단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직 게임이 런칭되지도 않았고 코인의 인지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NFT를 완판을 했다는 거, 게다가 저렴하지도 않았는데 그 완판을 했다는 게 이게 사실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바이럴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NC 소프트와 더불어서 이제 넷마블 하면은 이제 과금 유도 명가이죠. 네, 과금 유도 명가 이제 드래곤 길드를 뭐그 처음에 런칭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P2E 지속 가능성에 사실 필수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P2E가 지금 모든 P2E 회사들이 실패하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유저들이 돈을 벌어서 바로 도망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유저들이 돈을 써야지 그 게임이 지속이 가능한데 그 기존에 지금 블록체인 회사들은 그런 게임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엑시 인피니티도 지금 그 부분에서 잘안 돼가지고 유저들이 많이 빠졌고 볼륨이 많이 빠졌는데요. 그런데 NC소프트나 넷마블 같은 국내 굵직한 회사들은 그런 생태계 유지,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험이 많고 풍부한 능력을 가져 설계 및 운영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드래곤 길드리 같은 히트작 IP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파트너 하이브의 BTS IP도 있어서 BTS 관련된 게임도 런칭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번에 이제 토큰 이코노미에 대해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아이템 게임즈가 원래 이제 25억 개 토큰인데 넷마블이 인수를 하면서 100억 개로 증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유동성을 위해서 조금 이제 증량을 했겠죠. 근데 이제 증량을 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홀더나 투자자에게선 좋은 일은 아닌데 유통량이 늘어나고 시가총액이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위믹스와는 다르게 위믹스는 사실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좀 이따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이템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코인 스왑 수수료와 그리고 또 NFT 마켓에서 이제 게임 캐릭터나 아이템들이 이제 판매가 되겠죠. 근데 그 가격의 수수료가 7%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그때 7% 중에 2%를 스테이킹 홀더에게 분배를 하고요. 수업 수수료 0.5%는 전부 홀더에게 분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홀더들이 아이템 게임즈라는 코인을 갖고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코노미를 굉장히 홀더 친화적으로, 그러니까 본인들의 수익성을 양보를 하는 거죠, 홀더에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설계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채팅 남겨주시는데 요거는 제가 발표 끝나고 나면 하나씩 읽어보면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쁜 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아쉬운 점이죠. 이제 블록체인 게임 사업을 이제 처음 진입하는 단계로 증명해야 될 것들이 존재하는데요. 이제 거버넌스 토큰 이코노미가 이제 일단은 제안을 하, 제 제시를 하고 설어홀 예, 홀더들에게 설명을 했으나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이제 증명은 또 이제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보여야 증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의 게임들을 온보딩 한다기보다는 전 세계 많은 이제 게임 제작사들을 자기들이 이제 위믹스가 제공하는 SDK를 통해서 그냥 자유롭게 온보딩을 하는 오픈 플랫폼을 추구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넷마블 게임즈는 지금까지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는 오픈 플랫폼을 추구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MOU를 맺거나 또는 본인들이 직접 제작한 게임들을 온보딩 하는 것을 일단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가격 상승률에서 투자의 부담이 되는 리스크가 있는데요. 아이템 게임즈가 업비트에 원래 있었던 코인입니다. 아이템 게임즈가 원래 있었던 코인인데 이게 사업 운영이 잘안 되고 있다고 판단을 했는지 업비트가 이제 상폐를 했는데요. 근데 상폐를 한 거를 인수했고 인수한 다음에 500배 이상 올랐습니다. 500배 이상 단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도 시가총액이 뭐 엄청 비싼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투자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 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토큰 발행량이 25억 개에서 100억 개로 증량하면서 만약 유통을 추가적으로 하게 된다면 시가총액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 게임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템 게임즈는 이제 해외 사업용 코인이라고 했고 이제 MBX라는 이제 마블엑스 코인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마블엑스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공개된 바가 없어서 이 부분은 제외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시가총액이 큰 회사인데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라라는 코인을 인수를 해서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를 뒷배로 둔 잠재력이 일단은 가장 큰 경쟁력이겠죠. 이제 어마어마한 카카오 IP를 갖고 있고 카카오 엔터가 갖고 있는 뭐 드라마나 연예인 콘텐츠 이런 파워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한다면 또 굉장히 파급력이 클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월렛을 얼마 전에 런칭을 했고, 그리고 투데이즈라는 타임슬롯 NFT 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판매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아니다 보니까 제가 흥행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클레임 사업이라는 이제 덱스를 클레임 사업이라는 그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덱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죠. 이게 사실 이제 P2E를 운영하면 덱스가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카카오 특유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빠른 사업 추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로 이제 좋은 잘 하고 있는 부분과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카카오는 강력한 자본금 그리고 또 IP 네트워크 파워가 확실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22년 내에 10여 개 게임 온보딩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입이 조금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속도를 빠르게 올리고 있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 X 크레이튼을 만든 회사죠. 그리고 카카오 엔터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네 번째로는 카카오의 특유의 인수합병 및 네트워크를 통한 생태계 확장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보라를 인수한 이후에 보라 2.0이라고 해서 코인을 조금 거버넌스 구조와 유통량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라 2.0으로 바꾸면서 카카오의 주장으로는 친홀더 거버넌스 구조로 개선을 해서 뭐 소각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홀더에게 보유 메리트를 주겠다라고 IR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아쉬운 점은 아직 이제 블록체인 게임 사업 진입 단계라서 증명해야 될 것이 많은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넷마블 게임즈랑 동일한 사항인데, P2E는 글로벌 타겟이고 한국에서는 운영할 수 없을 뿐더러 일단은 게임 자체가 이제 글로벌 타겟인데 아직 카카오 게임즈는 글로벌 게임을 운영을 한 경험이 조금 부족합니다. 사실 본격적으로 매출이 터진 게 오딘이고 오딘은 사실 국내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아직 글로벌 게임을 운영한다는 건또 한국 물론 이제 자본과 인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잘 해낼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부족하다 그런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볼수 있고. 마찬가지로 토큰 이코노미 설계와 그리고 출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 가시적 성과가 조금 늦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는 이제 국내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어서 유동성이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토큰. 보라가 원래 2.0 전에 이제 수량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2.0으로 바꾸면서 도지코인처럼 코인 발행이 무제한으로 늘어나는 인플레이션 토큰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토큰 홀더에게 이제 메리트를 줄 거라고 주장은 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건안 나와서 지켜봐야 될 문제임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위메이드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위메이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P2E 전쟁의 시발점을 일으킨 회사인데요. 스팀 같은 오픈 플랫폼을 지향하고 P2E의 기축 토큰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 앞서 있었던 회사들이 아직은 본인들의 제작한 회사 또는 파트너 회사들의 게임을 올리는 것을 목표하는데 유믹스는 그것보다는 좀더 스케일이 큰 목표를 가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클레바 프로토콜이라는 디파이를 벌써 런칭을 했고 티벨이 약 4,500달러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 내 디파이 프로토콜에서는 2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뤘다고 볼수 있죠. 왜냐면 토큰이 몇개 없는데도 불구하고 2등이니까. 그 1등은 클레이 사업이고요. 한 9천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NFT 마켓도 현재 운용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미르포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내가 미르포를 성장시킨 다음에 그거를 판매를 해서 위믹스로 환전할 수 있고 위믹스를 또 이제 매도해가지고 현금화할 수 있는 기능을 이미 갖추고 운용을 이미 하고 있는 단계고요. 위믹스 월렛에 이제 위믹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게임 코인들이 이미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르포 관십 배틀, 얼마 전에 이제 런칭한 관십 배틀, 그리고 또 라이즈 오죽 스타즈도 나름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한 올해 목표를 100개라고 하는데 벌써 1분기가 다 끝났는데 100개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100개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다른 회사보다 확실히 이제 2, 3년 빨리 출발한 덕분에 조금 더 앞선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위맥스의 이제 굿과 배드 포인트를 보면 첫 번째로는 일단 4년 전부터 개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가장 앞서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큰, 기축 토큰, 월렛, 디파이, NFT 마켓, MOE 온보딩 등 기술력과 경험을 이미 다양하게 쌓고 있고요. 그리고 인수합병, 이런 부분, 인수합병 부분에서 조금 사실 이제 이슈가 많았죠.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팔아가지고 썬데이 토즈를 인수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말이 많았는데 어쨌거나 적극적으로 인수합병을 하고 MOU도 하고 그리고 또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핫한 클레이튼 NFT의 그 이두희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머싸에도 투자를 했고 실타래라는 게임에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다양한 곳에 투자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이제 업비트, MEXC, OKX 등의 다양한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서 유동성도 충분히 이제 진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르포라는 이제 글로벌 히트 경험,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제일 큰데요. 미르포를 대히트를 시키면서 현재도 이제 동접자가 정점보다는 살짝 줄었으나 그래도 여전히 이제 몇십만 명이 이제 다 게임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토큰 이코노미 설계에 대한 경험치 누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토큰 이코노미 설계라고 쓰고 이제 실패라고 제가 살짝 쓴 게, 아직까지는 가격에 대한 유지, 그리고 또 이제 생태계에 대한 유지, 인플레이션 이슈 이런 것들을 아직은 명확하게 해결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 해결하는 회사가 없기도 하고요. 아직은 경험치를, 근데 이런 경험치를 한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위메이드가 유일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오픈 플랫폼을 목표하는 큰 스케일. 중국 회사도 이제 목표하는 100개 가운데 올해 런칭하고자 하는 온보딩 하고자 하는 100개 가운데 중국 게임도 1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국가의 게임들을 온보딩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온보딩 출시한 최신작들이 트래픽 성과가 좋습니다. 이게 아직 정확하게 보도자료로 나온 건 아닌데요. 이제 그 주식 토론방에서 제가 본 거라서 사실 이게 정확한 정보는 아니긴 한데 조이시티에서 이제 나온 이제 건시패틀이라는 게임이 런칭한 지가 한 일주일 됐나요? 일주일 된것 같은데 그 게임이 벌써 1일 매출이 1억이 넘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1일 매출이 1억이 넘은 꽤큰 성과를 거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GDC 이제 그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죠. 이제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개발자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가장 큰 자리를 이제 구매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위믹스를 홍보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뭐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한다는 이제 보도 자료도 나오고 있고 중국 게임이라든지 각종 해외 게임도 온보딩해서 글로벌 홍보 및 성과를 갖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일단 게임 생태계, 디파이 토큰 이코노미 설계 능력의 부족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해결하는 회사가 많지 않은 것 같긴 한데요. 하다못해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사실 인플레이션 토큰이니까 물론 이제 수요가 엄청나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의미가 없는 수준이지만 그 수요 그 토큰이 나오는 것과 토큰을 필요로 하는 것과의 수요와 공급의 그 간극을 아직은 정확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디파이 그 클레바 프로토콜이라는 디파이 곡괭이 토큰도 완전히 이제 폭락을 했고 그리고 각종 게임 생태계 코인들이 완전히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직은 명확하게 해결을 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빠르게 추격해온 대형 경쟁사. 제가 이번에 이걸 조사를 하다 보면서 놀랐는데 사실 한 두세 달 전에 봤던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로 판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카카오 게임즈와 넷마블 게임즈 등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고, 제가 모르는 또 이제 글로벌 회사들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게임 자체 제작 능력이 경쟁사 대비 부족합니다. 이제 미르포가 이제 글로벌 키를 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위메이드는 사실 적자 회사였었거든요. 이제 미르포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IP 파워라든지 컨텐츠 파워라든지 제작 파워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자금이 이제 충원이 됐기 때문에 갖추는 단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측 홀더 간에 이제 여러 커뮤니케이션 부족 이슈로 신뢰도가 많이 낮다. 토큰 운영 정책이 친홀더 성향이라기보다는 친기업 성향이고 위믹스 가격 및 홀더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이제 위메이드가 주식 상장사다 보니까 드러나는 부분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주식 상장 같은 경우에 아무리 이제 그 개인 주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중앙화된 이제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거의 대부분, 의사결정을 하죠. 그런데 이제 크립토 생태계는 조금 다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위메이드와 크립토 생태계 홀더 간의 의견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부족 이슈로 위믹스 유동화 문제라든지, 그래도 토큰 이코노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신뢰도가 최근에 조금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화되고 수익 분배 소극적인 거버넌스 토큰.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아쉬운데 제가 아까 넷마블 게임즈에서 아이텀 큐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게임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 거래액의 상당 부분을 홀더에게 분배한다고 이제 공지를 함으로써 아이텀 큐브의 그 매력도를 확실히 올려서 투자 매력도를 확실히 올려주었는데요. 위믹스는 지금 여러 생태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이킹 이자율도 7%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뭐 거래 수수료든지 이런 거를 분배하겠다 이런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 상장사스러운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러쉬 코인인데요. 아마 이 코인은 아마 많이들 모르실 것 같아요. 아마 투자를 막 되게 광범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면 모르실 수 있는데 굉장히 이제 중소 게임사고요. 그리고 이제 상장도 코인원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얼마 전에 해외 그 작은 거래소에 추가 정도 상장했는데 사실상 코인원에서 거의 100% 거래가 되기 때문에 코인원에만 있는 코인인데요. 이 코인이 이제 드래곤플라이 IP를 이제 조금 제휴를 맺어서 게임을 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생태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픽셀 그라운드라는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 온보딩 되는 부분의 가운데 위쪽에 픽셀 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이 굉장히 좀 보면 3월 8일에 이제 베타 테스트를 이제 앞두고 있고 지금 스팀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좀 투박하고 좀 원초적인 게임이지만 조금 매력이 있다라고 좀 글로벌적으로 히트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라고 좀 판단해서 저는 NFT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벌써 스팀에 런칭을 했고 NFT 매니아라는 NFT 마켓도 이미 런칭을 했고 그리고 또 인피니티 마켓이라는 게임 런처도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IP 또는 직접 제작한 게임을 통해서 올해 이렇게 10여 개의 게임을 온보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직 굉장히 작은 회사지만 작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좀 약간 사이트나 게임 이런 걸 들어보면 사실 조금 투박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재밌는 코인이다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러쉬코인의 굿포인트와 배드포인트를 보면 첫 번째로는 여러 측면에서 이제 기초적인 생태계의 성과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마켓, 판매, B2B 런칭, 원래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아직 이제 넷마블과 카카오도 아직 이뤄내지 못한 것을 러쉬라는 작은 회사가 먼저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총액 약 700억 정도로서 이제 뭐 다른 위믹스나
카카오 게임즈의 보라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작기 때문에 하이 리턴을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곧 3월 8일에 PT 게임 픽셀 그라운드가 오픈 베타 런칭을 하고, 이 외에도 랜드와 노드 서비스를 같이 하면서 또 다른 생태계를 추가 런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동남아에서 히트한 스페셜 포스 IP를 드래곤 플라이가 갖고 있는데 같이 이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셜 포스 IP를 갖고 있고, 그리고 또 P2E가 사실 동남아나 그리고 남미 이런 쪽에서 굉장히 강하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동남아에서 히트한 스페셜 포스 IP 보유가 매력적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드포인트는 이제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부족한 자본금과 인력 부족으로 속도가 조금 아쉽고, 그리고 퀄리티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게임 운영 능력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사실상 증명된 보인 바가 없기 때문에 전혀 보인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사실 이제 뭐 게임이 막상 운영이 되면 뭐핵 문제도 있고, 특히나 P2E 같은 경우는 이제 핵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죠. 네, 봇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커버가 가능한지, 뭐 서버는 잘 운영되는지, 뭐 해킹 문제 이런 것들은 잘 커버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토큰 이코노미를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숫자까지는 발표는 안 했고, 이제 구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거다. 그래서 소각 또는 바이백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러시가 코인이 매력적이다라고 이제 이런 부분까지는 공개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구조가 잘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총 4개의 회사를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